지금부터 스케치업 VL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뷰를 렌더링을 하기 전에 뷰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뷰를 먼저 잡을게요. 자, 뷰를 잡을 때는 먼저 내가 잡고자 하는 뷰를 대략 잡고 대략 잡은 다음에 2시가 지금 보시면 조금 뒤로 물러서면 이렇게 벽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 버려서 벽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뷰를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2시를 좀더 주는 거예요. 광각 카메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 여기서 필드 오브 뷰. 필드 오브 뷰를 클릭한 뒤에 도표기로 바뀌면 돋보기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좀더 광각이 되고,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제 광각이 되면서 앞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줌 아웃. 그래서 좀더 빼죠. 좀더 빼서 과투시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한 과투시는 공간을 왜곡해 보기 때문에 물론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좀 투시가 있어야 그림이 좀더 임팩트가 있고 뭔가 좀더그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투시로 약간 투시를 조금 더 잡고 공간이 조금 더커 보이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렇게 잡습니다. 만일 자기가 뷰를 조금 더 위에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카메라 뷰를 올리시고 마우스를 그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겠죠. 자, 그런데 인테리어 뷰에서 이렇게 위에서 공간을 내려다보는 형식의 투시가 잡히는 것은 안정적이지가 못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밑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뷰가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렇게 수직이 세워지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될수 있으면 투시를 그 세로 기둥 또는 뭐 이런 그 창문의 창살들을 수직으로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싶다면 이럴 때는 역시 카메라에 투 포인트 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다한 다음에 이대로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때 윈도우에서 자, 씬을 여시고요. 씬 창이 이렇게 열리면 여기서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이 씬을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다른 뷰를 보다가도 이씬 1번 이렇게 탭을 클릭하면 원래 내가 잡았던 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씬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한번 봅시다. 노우의 섀도우. 자, 그림자를 체크했더니 그림자가 저 뒤에서 들어오네요. 자, 이 상태로 VLA 렌더링을 R 버튼을 누르면 빛이 반대편에서 나오는 걸로 렌더가 되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할때 그림자를 자, Shift-Z를 이용해서 화면 전체를 보이게 하고 자, 그림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툴 여기 보시면 뷰의 툴바 그러면 솔라 노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체크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북쪽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북쪽을 설정해 주는 걸로 자, 지금 북쪽은 이쪽으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돌려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카메라에서 씬 1번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그림자가 없는 상태로 가고 원래 저장돼 있기로는 그림자가 저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뷰에서 섀도우를 체크하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혹 그림자를 윈도우에서 섀도우 체크해서 자, 그림자의 디테일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는 이렇게 그림자를 만약에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뭐 데이트 이렇게 계절을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바꿔서 놨다. 그런데 다시 1번을 클릭하면 그림자가 다시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섀도우 체크를 해주고 다시 날짜를 바꾸고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그림자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표시를 한 번 더 눌러서 다른 뷰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Ray가 설치되었다면 여기 이런 메뉴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R 버튼을 눌러서 그냥 무작정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렌더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 V-Ray는 어느 정도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렌더링을 하면 다음과 같은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밝은 부분에 조금 양감이 덜하다거나 디테일한 재질 설정을 좀더 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실 것은 화면에 비례, 렌더링 건 비례가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비례와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으로 좀더 많은 부분이 렌더가 됐고 아랫부분도 역시 많은 부분이 더 렌더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화면만큼 렌더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 먼저 렌더 세팅 옵션에 가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좁게 돼 있을 텐데 처음 열었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걸 쭉 내려서 이렇게 보면 메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풋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화면 비례니까 그래서 아웃풋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너비가 800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창이 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뷰를 바꾸려면 비례를 바꾸려면 일단 내가 원하는 가로 사이즈 먼저 적어봅니다. 여기서 저는 1200으로 가로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00밖에 안 보이지만 안표로 이렇게 가보시면 1200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Get View Aspect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밑에 하이트 부분의 비례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Get View Aspect 이렇게 하면 551로 바뀌었죠. 네. 가로 12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1200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비례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 창이 안 나오는 건 자, 여기 뒤에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렌더 걸리는 비례가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이 지금 제가 만드는 거랑 똑같이 작업을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투포인트 뷰를 체크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뷰를 바꿨다면 투포인트 뷰를 만든 후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뷰를 바꿨다면 렌더링 시에 원하는 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다른 오히려 좀 전에 있던 그 뷰가 바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좁죠? 근데 여기 넓죠? 그래서 투포인트 뷰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씬 2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이 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됐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렌더링된 다된 거를 저장을 한번 해서 이후에 반영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테스트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된 파일을 불러볼게요. 자, JPG 이미지로 저장이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렌더 세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햇빛이 아주 강렬해서 그림자가 되게 선명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구름이 좀 살짝 껴서 빛의 방향을 알수 있되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림자의 방향을 좀 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그림자는 environment에 있다는 겁니다. environment에서 GI 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GI 클릭을 하시고요. GI에서 뷰에 보면 텍스트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빛의 사이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림자가 선명할 때 프로젝터 여러분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은 렌즈를 통과해서 나오는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나 형광등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렇게 그 선명하지 않은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그 빛의 크기는 어떤 빛의 강도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림자를 만들 때 있어서 선명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등과 작은 전구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 값은 빛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1이라는 숫자는 기본 숫자고요. 이거보다 좀더 약하게 하면 빛 자체의 강도가 조금 작아지겠죠. 그래서 0.6 정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0.6에서 OK 눌러주시고 엔터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이 살짝 약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빛도 전체적으로 조금 약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렌더링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그림자가 훨씬 부드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의 강도도 좀 약해져서 아까 여기 하얗게 탔던 부분이 좀 약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이 지금 설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의 조절은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오는 것보다 재질 설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질은 자, 여기 바닥에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재질도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 재질도 이렇게 해서 반사와 투명, 그리고 바닥 재질에서는 어떤 범프 재질을 해서 입체감이 있는 재질을 설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머티리얼 창을 열고요. 자, 스케치업의 머티리얼 창을 먼저 열겠습니다. 스케치업의 머티리얼. 씬은 감추고, 자, 옵션도 감추고. 자, 머티리얼. 스케치업에서 머티리얼은 윈도우의 머티리얼 창에 있죠. 자, 그리고 V-Ray 머티리얼은 이 M 버튼을 눌러봅니다. M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머티리얼 스케치업 머티리얼에서 인 모델에 가면 이 머티리얼이 쭉 보이죠? 여기에 있는 이 머티리얼들이 이 머티리얼 리스트, 이 머티리얼 리스트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머티리얼과 여기에 있는 머티리얼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물 머티리얼을 여기서 어떤 것인지 이름을 보고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보면서 여기 이 이름을 보고 찾아도 되겠지만 내가 확실히 이 머티리얼을 어떤 건지 모른다면 여기 이 머티리얼 메뉴에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요. 자, 원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그 머티리얼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이물 머티리얼이 클릭이 됐고 자, V-Ray 머티리얼 메뉴에서도 그 머티리얼 여기 클릭된 머티리얼이 클릭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클릭된 머티리얼에 대한 설정은 이 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지금 워터 풀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뷰는 이 재질로 둥근 구에다가 렌더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매핑이 하나 돼 있고 투명하기만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물 재질의 반사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터풀 라이트라는 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셔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이 레이어에서 리프렉션 자 이게 바로 반사입니다. 반사를 클릭. 그러면 옆에 메뉴가 쭉 바뀌면서 리플렉션이 메뉴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흰색은 반사를 뜻하는 값입니다. 이 값이 흰색일 경우 100% 반사, 즉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뷰가 여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겠죠? 자, 물인데 거울처럼 주변을 반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에서 흰색을 클릭하시고요. 반사가 덜 되도록 어두운 색깔 계열의 회색으로 해서 OK 눌러보시고 다시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반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약간 물 색깔, 매핑된 눈 색깔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왜 주변을 그 완벽하게 거울처럼 또는 어떤 그 플라스틱 그 판판한 플라스틱에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반사가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뭔가 그 물결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매핑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나타나도록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물결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그 재질을 적용해야 되냐면 이 범프라는 곳에 물결을 매핑할 수 있는 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범프 재질은 자, 범프 재질은 어떻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요. 자, 체크를 하시고 자, 맵을 넣어줄 건데 자, 맵 여기서 넣어내서 비트맵 자, 비트맵을 클릭하시고 필터 타입에서 위드맵 여기 위드맵이라고 되는데 이 밑에 파일이라고 있죠. 이 파일에 재질을 넣어주시면 돼요. 재질을 넣어줄 건데 저는 재질을 찾아서 자 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워터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재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재질을 받아들이는 범프는 범프에는 그 명암 값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즉 흰색 부분은 튀어나오게 되고 어두운 색 그러니까 명암에서 어두운 명암은 튀어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패턴에서 보이는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여기에 표현되는 물의 그 물결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렌더 프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뭔가 다르죠? 광택이 반짝하던 부분이 물결 모양에 의해서 무언가 들쭉날쭉 요철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 머티리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머티리얼은 현재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머티리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을 새로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플러스 표시. 자. 플러스 표시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Create Material이라고 나오고 내가 원래 기존 선택하고 있던 머티리얼을 기준으로 새 머티리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물 머티리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Use Texture Image에서 클릭하고 자, 맵에 가서 먼저 나무 우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우드를 클릭하고 열기. 자, 우드 클릭하고 열기를 눌렀더니 먼저 볼게 오퍼시티 값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60% 오퍼시티 값을 100으로 만들어야 투명하지 않은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머트리얼 하나의 이미지가 이그 모델에 표현될 때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저는 1200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가 다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머티리얼이 하나 여기 새로 생성된 걸알 수가 있고 이 삼각형 표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없죠. 삼각형 표시가 없다는 건 머티리얼이 모델에 적용이 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자, 더블 클릭해서 모델의 그룹 안쪽으로 들어가서
윗면만 선택을 하고요. 바닥면만 선택을 하고 머티리얼을 클릭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했고요. 적용을 했는데 머티리얼의 방향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세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바꾸려면 일단 화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물론 면이 선택된 다음에 해야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에서 포지션. 자, 포지션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움직이는 거. 자, 움직이고 돌리는 거는 자, 요걸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돌릴 때 이렇게 확대가 되므로 정확하게 이렇게 돌리셔야 합니다. 자, 정확하게 90도 돌리면 스냅이 딱 걸리죠. 자, 혹시 뭐이 머티리얼의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사이즈를 조절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싶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바로 조절을 하실 거라면 이 포지션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길이 방향으로 늘린다거나 좁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 투시 방향으로 이렇게 재질을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포지션에서 돌리는 것만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질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마루가 물론 외부 마루에 반사가 많진 않지만 이번 렌더링에서는 반사 값을 좀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모터리얼 M 눌러서 창을 여시고 자, 셀렉트 내가 이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리얼 9 여기서 이름을 올드 플로어로 바꾸면 자, 마찬가지로 변하죠. 자, 프리뷰를 보면 재질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대로도 좋긴 하지만 여기에 범프 재질, 그 다음에 반사 재질을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에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먼저 리플렉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을 주면 다 세팅이 되고 프리뷰를 보면 역시 반사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반사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고 프리뷰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무에 왁스칠을 엄청 열심히 해서 코팅이 된것 같이 그래서 거울처럼 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라고 되어 있는 이1 값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줄이냐면 0.7로 줄였습니다. 0.7, 그로스니스라는 거, 이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서 보면, 자, 선명하게 반사되던 게 마치 알루미늄이나 펄 재질 뭐 이런 데에 반사되듯이 뿌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 설정을 해놓으시면 반사가 되더라도 선명한 반사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범프 재질도 같이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프 체크하시고 맵, 그다음에 논에서 텍스처 비트맵을 클릭하시고 파일에 땡땡땡 세 개. 여기서 범프 재질.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같은 음임지지만 여기는 흰색과 그 까만색 그러니까 명암만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범프 재질의 원래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열기 눌러서 여기다 집어넣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보시면 지금처럼 그 범프 재질이 입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물 재질과 범프 재질 섞인 바닥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재질이 들어간 상태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먼저 재질이 들어갔더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좀 어두워졌죠. 당연히 이 흰색 재질이었을 때와 재질 색깔이 변했을 때는 이렇게 렌더링의 색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재질 설정했던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흰색 기둥 부분이 밑에 반사가 싹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보실 수 있고요. 물에도 이벽 쪽이 반사되고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여기는 지금 어두운 부분이 반사되고 있죠. 자, 지금 처음 해봤던 이 재질과의 느낌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재질을 확인하셨으면 다음 유리 재질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빛을 살짝 밝게 조절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옵션에서 자, environment 여기서 자, 사이즈 위에 intensity 값을 조금 더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1.2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이 유리 재질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리 재질 이 유리 재질은 스포이드로 찍어서 확인을 했더니 이런 이 재질이네요. 창 닫고 V레이먼트를 열고 자 여기 보면 이 재질이 바로 유리 재질입니다. 이분을 봤더니 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반사를 한번 했던 대로 리플렉션을 집어넣고 이번에는 반사가 유리가 반사 심하진 않죠. 물론 각도에 따라서 거울처럼 반사되긴 하지만 이렇게 반사를 낮춰줍니다. 다음에 오케이. 자, 그리고 퓨리뷰를 봤더니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반사가 되긴 하고 그러나 반사만 되지 투명한 느낌이고 유리처럼 만약에 이게 지금 유리라면 볼록 렌즈가 돼야 되는데 그 볼록 렌즈 같이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절에 의해서 확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그냥 투명하기만 한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럴 때는 다시 왼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레이어에서 맨 밑에 리프렉션을 체크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한번 렌더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면 굴절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투명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한결 더 유리 같은 질감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또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가 걸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유리에 반사값이 적용돼서 이렇게 그림자를 여기 반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약간 투명하게 해서 저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요. 자, 재질의 색깔, 컬러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일단 저는 파란색 유리보다는 그냥 흰색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돼 있는 이 회색 부분도 자, 더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렌더링이 됐을 때 어떤 그림자 추가되는 그림자 또는 투명도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클리어한 유리가 됐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어느 정도 됐는데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투명한 유리가 됐고, 그다음에 그림자, 아니, 그림자가 아니라 반사된 이렇게 상태도 아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 1로 JPG로 저장했는데, 두 번째는
JPG가 아니라 PNG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NG. 자, PNG로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포토샵에서 오픈을 통해서 테스트 1과 테스트 1 PNG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1에서는 배경에 파란색이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JPG 이미지인 경우 배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테스트 1에 PNG로 저장했을 때는 외부의 이 부분이 투명도가 처리가 됩니다. 즉, 모델링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던가, 창밖의 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한 상태로 블러화진다는 거죠. 레이어에 보시면, 자,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로 만들고, 그다음에,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열어서 이 이미지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레이어 순서를 뒤로 바꾸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뒤에 배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JPG로 저장했을 때는 이렇게 따서 포토샵에서 막 지우고 특히 이런 유리가 있는 부분들은 처리하기가 힘들었는데 PNG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쉽게 뒤에 배경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보시면 RGB 값, 그다음에 알파 값이 저장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RGB, 그다음에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더 렌더를 할때더 많은 그 정보를 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티리얼별로 따로 렌더링을 할수 있다던가, 또는 이 부분, 유리만 우리가 렌더를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뭐 렌더를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어딨냐면, 자, 먼저, 옵션과 렌더, 요 두 가지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옵션에서 VFB 채널. 자, 이 VFB 채널에서 자, 우리가 알파가 선택되어 있었죠. 이 알파 값이 필요 없다면 알파를 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자, 파란색이 된건 렌더가 되는 거. 자, 파란색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없어지겠죠. 자, 알파 없앴고요. 자, 밑에 가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렌더 아이디와 머티리얼 아이디. 자, 이두 가지를 클릭해 놓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머티리얼 아이디를 활용하려면 각각의 머티리얼에 아이디 컬러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디 컬러는 자, 지금 보시면 유리만 따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 컬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걸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K를 눌러보죠. 자, 이 아이디 컬러는 재질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디 컬러라는 것은 나중에 렌더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또 다른 아웃풋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번에는 우드 플로어로 가서, 우드 플로어도 블랙으로 되어 있죠. 이 블랙을 이번엔 레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누르신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렌더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RGB만 있었는데, 우리가 RGB만 있었지만, 클릭을 해보면, 머티리얼 아이디. 자, 머티리얼 아이디라는 게 있고, 렌더 아이디. 이렇게 또 메뉴가 생겼고, 알파는 없어졌죠.
자, 렌더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RGB 컬러, 머티리얼 ID. 자, 아까 우리가 바닥을 설정했던 빨간색.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유리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렌더 ID는 뭐냐면 렌더 ID는 그 덩어리, 오브젝트 그룹되어 있던 덩어리, 그 덩어리가 따로따로 렌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할 건데요. 저장을 하기 전에 RGB에서 한 가지 메뉴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버튼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컬러 컬렉션이라고 나오죠. 자, 이 컬러 컬렉션에서 지금 보시는 이 수치들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렇게 두 개를 더 체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이 곡선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렇게 밝아지거나 또는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조절해 주시면 굳이 어둡다고 해서 다시 렌더를 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 두 개를 저장을 해서 합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치도 역시 조절을 하시면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 좀 적, 그 다시 렌더를 걸지 않아도록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조금 조절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눌러주시고 자, 저장하는 버튼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PNG로 테스트 2로 해서 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자, 저장을 누르면 자, 포토샵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가서 자, 파일 오픈 바탕화면 바탕화면을 보면 테스트 2라고 되어 있는 머티리얼 아이디하고 그 원래 원본 파일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 렌더 ID라고 되어 있던 이 세 개의 파일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열기로 누르셔서 열어보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머티리얼 ID.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NG로 저장했을 때, 아까는 분명 이 투명 값이었는데 여기 보면 투명 값이 생성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파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처럼 알파가 적용되는 것 같지만 저것을 옵션에서 알파 값을 체크해 줘야지만이 알파 값을 저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자, 보시면 알파 값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렌더 아이디도 역시 이렇게 자, 어디죠? 여기죠. 여기다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은 뭐 여기서 그 합성을 바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꺼두시고요. 자, 필요한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를 두 개를 복사하고요. 자, 제가 만약에 나무만 재질을 선택하고 싶다면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자, 빨간색 재질을 매직 툴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만 선택이 되죠. 자, 다시 얘를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0번에 가서 자, 선택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색깔을 컵으로 이렇게 따로 네,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V-Ray 간단한 렌더 세팅들,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머티리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